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전을 결심했다는 이 기업의 CS 준비 현장. 내일이 시연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허설이고요. 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 오늘 잘 점검해서 무사히 리허설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합시다. 예. 컨셉엑스 파이팅! CS 참가에 앞서 3년 동안 개발한 건설 장비 기술을 최종 점검하는 날입니다. 굴착기 개발 담당이고요. 네, 신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죠? 저는 이제 이 회사에서는 10년 정도 했습니다. 베테랑 직원들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점검하는데요. 일반 건설 현장과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 무엇이 기술력인 걸까요? 부장님, 점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이제 또 다음 시험 시작한다고 그러지? 예, 알겠습니다. 굴착기 담당자 김동목 씨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장비가 잘 움직이는지만 확인하고 리허설 현장을 떠납니다. 자, 장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덤프럭도 괜찮습니다. 네, 굴착기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점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테스트 한번 진행하러 올라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다더니 관제센터로 향하는 직원들. 과연 어떤 점검이기에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는 걸까요? 숙련된 엔지니어를 그 모델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계속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이 굴삭기에서 동일하게 그 전문가처럼 그 경로를 만들어서 파괴되는 거죠. 정말 관제센터에서 컴퓨터로 명령을 내리자 장비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봐도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장비들은 무리 없이 흙더미를 옮기며 학습된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다 무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이 모든 무인 장비들을 관제하고 통제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중장비에 IT 기술을 접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도 건설 작업을 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건설 장비 관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건설과 중장비 산업에서 무인 중장비를 신산업 동력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3년 만에 CS 참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베테랑 기술자들이지만 IT 분야는 생소했던 개발자들이 대학원까지 다시 다니면서 노력해 안전한 무인 건설 장비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필로더는 적의 생명입니다. 가장 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충돌을 하지 않으면서도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장비들이 센서를 통해 스스로 주변 상황을 감지하며 원활하게 최종 점검을 이어가던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포크레인이 옮기던 흙더미를 적재함 밖으로 약간 흘린 겁니다. 그 순간 멈춰서는 포크레인. 모든 작업이 중지됐습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굴착기 담당 김동목 씨가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요. 네, 굴삭기에 왔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장비 이상 없습니다. 빠져나간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일시적인 통신 오류로 큰 문제는 아닌 상황.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리허설은 계속됐습니다. 땅도 100번 이상 팠지만 이런 일도 몇백 번 이상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하는 거니까요. 수소 드론부터 무인 자동화 건설 장비 관제 솔루션까지 미국 CES를 며칠 앞두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드론이 측량한 데이터를 받아 무인으로 움직이는 건설 장비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건설업계 바이어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카메라를 내려놓을 줄 몰랐습니다. 최종 리허설 때의 돌발 상황을 보완한 덕분에
시연회에서는 완벽한 무인 자동화 건설 장비 관제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CES 박람회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지금 기능들은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